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죠? 현재 실행 중에 있죠? 주식 투자. 근데 이 주식 투자를 나이 먹어서는 위험하다, 하지 마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자 판단 잘 해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나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 중인 종목들, 주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주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참 중요해 보이죠? 현재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종목의 수량을 얼마만큼 모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지금은 가슴에 덜 와닿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3년, 5년, 그 이후 7년, 8년 지금의 주가는 우리가 놀랄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8만 8천 원대? 이거 10만원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10만원은. 몇 년 전에 5만원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6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죠? 지금 9만원 앞을 보고 있어요. 이거 10만원 훨씬 넘어가게 되죠.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주가의 미래를, 그 종목을 확신을 한다면 분산 투자하지 말고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당연하죠. 가장 높이 오를 종목인데 그거 알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미래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몇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매수를 멈추게 되면 나중에 다시 주가 상승기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 수익률 또한 저조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좋은 것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 많이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특히 2022년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꾸준히 매수한 사람이 수익률이 높은 것이지, 작년 떨어졌다고 실망을 하고 불안해하고 매수 못한 사람 수익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평균 매입 단가가 높거든요. 현재의 주가가 얼마이든지 간에 수량에만 집중을 하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것 또한 저는 몇 년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에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는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특히 50대 중반 이후 60대, 곧 근로소득이 끊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근로소득이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길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사고 팔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투자를 하니까 주식 투자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고 팔고 하니까 위험한 거래도요. 주식 투자만큼 나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 투자 방법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올바른 주식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 투자는 20대든 30대든 아니면 60, 70대든 간에 순간에 투자를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투기예요. 도박이에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순간에 투자를 하니까 나이 먹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돈을 잃지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시간의 투자가 아니라 순간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 주식 투자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타이밍, 순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순간의 투자. 그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타임이에요. 그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수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나이 먹어서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인생 평균 나이 85세죠?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나이가 50이야. 아직 35년을 더 살아야 해.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생활비가 필요해. 부부 기준으로. 이거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300만 원. 해외여행 가지도 못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다녀요. 그냥 먹고 살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게 그냥 먹고 사는 게 한 달에 300.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또 병원비 생각 안 합니까? 한 달에 300 기본이에요. 근데 한 달에 300이면 1년이면 12개월 곱하기 하면 3,6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곱하기 35년 12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나이가 60입니다. 똑같이 계산합니다. 1년에 매달 300만 원씩 1년에 3,600만 원 곱하기 나이가 60이니까 25년 9억이 필요한데 주식 투자가 위험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억을? 은행에 넣어두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평생 먹고 살려야 할 건데 그 9억을 부동산을 사둡니까? 그럼 매달 뭐 먹고 살게? 9억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소비를 하면서 25년 동안 9억의 거금을 다 써버리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9억을 주식 투자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세계 1등 시장의 S&P 500, 나스닥 100 딱 두 종목의 ETF에 묻어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나이가 더 먹어서 이제 완전히 이 촉이 더 떨어지면, 감각이 떨어지면 안전하게 S&P 500과 나스닥 100에 두 종목에 묻어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묻어두고 연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5% 나와요. 이건 50년, 100년간의 수익률입니다. 이 사이에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9억을 25년 동안 다 써버리고 죽을 것인가? 연평균 수익률 10에서 15%면 대략 9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9천만 원에서 1억 3,500이면 연평균 1억 1,200만 원이 평균이에요. 이 두 종목에 묻어두면 말이죠. 9억을. 그러면 연평균 1억 1,250만 원? 세금 22% 빼야 되잖아요. 이거를 매도를 해서 생활비 쓰게 되면 세금 22% 공제합니다. 그거 공제하면 8,775만 원 나와요. 나누기 12개월 한 달에 731만 원 생활비 쓸 수 있어요.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300만 원씩 쓰면서 9억을 25년 동안 다 쓰고 죽을 건가? 아니면 이걸 S&P 500, 나스닥 100에 넣어두면 매달 300이 아니라 2배 이상 731만 원 생활비 써요.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월 300만 원 생활비보다 훨씬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매달 731만 원씩 생활비를 쓰고 살았어도 죽을 때 원금 9억 그대로 남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물려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평균 10에서 15%? 그거 50년 100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거에 반만 나온다고 칩시다. 5%에서 7.5%. 그러고도 세금 빼고도 그거에 반 365만 원 나와요. 은행에 넣어두고 300만 원씩 쓰는 것보다 더 많죠. 이 방법은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순간에 투자,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투자. 시간의 투자? 쉽지. 누구든지 시간은 흐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3년, 5년, 10년 나이 안 먹어요? 누구나 다 먹어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9억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본 건데 9억이 아니라 3억도 2억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9억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현재 내 집도 있고 9억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9억이 아니라 3억, 2억, 어떤 사람은 1억도 없어야지. 그렇다면 노후 생활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말은 사고팔고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방법의 주식 투자라면 절대 반대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결정하세요.
은행에 넣어두고 해가 갈수록 원금을 까먹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계 1등 시장 전체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사업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거는요, 세계에서 사업을 가장 잘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등, 2등 시장에 동업하는 게 아니라 세계 1등 시장에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라 세계 1등, 각 분야의 1등 하는 회사들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자영업을 하는데 돈 얼마 필요해요? 몇 억 필요하죠? 그거 몇 억 들여서 더군다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매달려 있어야 돼. 꼼짝 못해. 그거보다는 2억, 3억, 5억?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 이런 데다가 이런 세계 1등 회사에 동업을 하게 되면 나 24시간 시간 내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면서 원금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생활을 할 것인지 각자가 결정을 할 문제예요. 그런데 9억도 없어. 1억, 2억, 3억 아직 그것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주식으로 바꿔놔야 돼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보세요. 길게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은행에 이 현금으로 보관해서 얻은 것과 세계 1등 사업에 동업을 하는 것과 큰 수익의 차이가 납니다.